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28일 오후 4시입니다. 요사이 정치판을 들여다보면은 국민의힘은 재집권을 포기한 정당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하면서부터 이미 죽은 정당이 되었습니다. 80 넘은 사람,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 오히려 좌파적 생각이 농후한 사람, 경제민주화라는 족보도 없는 말을 가지고 와서 오늘날 좌파들이 득세하는 분위기를 만든 사람에게 국민의힘의 운명을 맡겨놓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전라도 쪽으로 이 당을 끌고 가서 전라도 사람들을 위한 봉사기관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이런 정당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지금 전라도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 전라도 편중 인사를 집중적으로 비판해야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정당인데, 전라도에 대한 비판을 일체 하지 않겠다. 광주 사태에 대한 무리한 이 정권의 역사 조작, 역사 왜곡도 침묵하겠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야당은 이수나 마나고 그 야당이 집권한다 하더라도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나서느냐? 우선 다음 2022년 대통령 후보는 우리가 내겠다. 우리가 내겠다는 후보를 우리가 정하겠다는 자세로 국민들이 전면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 후보는 무소속도 가능합니다. 통합당도 후보 낼수 있지만은 국민도 후보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당이라고 하니까 국민의힘으로 이름을 바꾼 걸 제가 잠시 착각을 했는데, 국민의힘이 뭡니까 도대체? 이런 정당 이름으로 정권을 달라고 하는 게 웃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이면은 저 좌파단체 이름 아닙니까? 요사이 뭐 공무원 총살 사건으로 좋은 기회를 만났다 해서 몇 마디 말을 툭툭 던지는데 그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전술적인 싸움으로는 안 됩니다. 전략적 싸움을 해야 되고, 이 전략적 싸움의 주인공은 이제는 국민의힘에 맡겨놓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국민들이 나서는 방법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선 국민들이 다음 대통령 후보를 추천해야 됩니다. 여기저기서 추천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추천하느냐? 국민의힘에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에게 추천합니다. 나는 이 사람 후보를 밀겠다. 이 사람은 대통령 갑니다. 해가지고 스스로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팬클럽도 만들고 해서 여기저기 대통령 후보감이 막 나오면은, 아니, 그런 사람들 상대로 미스터 트롯식으로 경선하면 될것 아니겠습니까? 절대 국민의힘에 맡겨놓으면 안 됩니다. 이제 국민들이 직접 후보 선정에 나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사이 보면은 자기 대권 후보 조사를 해보면은 지금 국민의힘과 관련된 사람은 전멸 상태입니다. 유일하게 윤석열 총장이 한 10%대를 달리고 있는데 본인은 원치 않는다고 하니까 조사 항목에서 빼는 데도 있더라고요.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 후보는 될 수가 없죠. 그건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박근혜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을 저렇게 만들고, 이른바 적폐수사라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하수인이 되어서 억울한 사람 많이 만든, 그거는 다른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조국 수사 잘 했습니다. 울산 부정선거 수사 잘 했어요. 그러나 그 뒤로 한 걸음 더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총장에 대한 희망은 접어야 됩니다. 다만 그 대신 요사이 감사원장,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대통령 후보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가계, 전쟁 영웅 가문에다가 그분이 걸어온 길,
그리고 무엇보다도 봉사정신, 엘리트 출신이면서도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 그리고 아들 둘을 입양해서 키운 그런 따뜻한 인간의 등을 합치면은 더구나 요새 이 정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월성 1호기 폐쇄가 부당했다는 방향의 감사를 밀어붙이는 배짱. 현재로서는 그분이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또 밀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최재형 팬클럽이 생기고 해서 최재형이란 사람을 띄워야죠. 그런 사람은 내가 대통령 되겠다고 나설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국가가 위기 때 필요한 사람임은 분명합니다. 이런 식으로 좋은 사람들을 발굴해 가면은 미스터 트롯의 임영웅 같은 가수, 임영웅 같은 정치인이 없겠습니까? 있겠죠. 다만 무대가 없었을 뿐이죠.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그런 무대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무대를. 여기에는 상당한 조직력을 갖춘 사람들이 참여하기도 해야 되는데, 우선 평균적인 국민들이 할수 있는 일은 여기저기 대통령 후보감 추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재형 좋다, 뭐뭐 좋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가 다시 정치판에 돌아오려는 생각을 보인다고 합니다. 저는 환영합니다. 황교안 대표도 제목입니다. 경험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적도 있습니다. 통합당 해산이라든지 등등. 그러나 황교안 씨가 대통령 후보가 될수 있을까요? 저는 대통령 후보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한 정치인으로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꼭 1인자가 되려고 하면은 제대로 된 2인자도 되지 못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5천만이 있는데 다 정치하는 사람마다 난 대통령 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대통령보다 더 좋은, 더 일을 많이 하는 2인자가 되겠다는 사람은 없습니까? 킹보다 킹메이커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돌아오더라도 대통령 후보로 돌아오지 말고 그야말로 2022년 대선 때 이기는 방향의 역할을 할수 있는 사람으로 돌아와서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을 찾는 데 앞장서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조갑제닷컴에 주옥과 같은 칼럼을 쓰시는 문무대왕, 이 원로 언론인입니다. 이분은 자기 실명을 안 밝히는데, 이분이 어제 쓴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나훈아를 대통령 후보로 추천한다입니다. 여러분 장난스럽게 들리시죠? 저는 나훈아 씨가 최소한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월등한 능력과 도덕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연예인이 대통령 못 되란 법 없습니다. 배우 출신의 가장 유명한 대통령, 누굽니까? 레이건 대통령 아닙니까?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헐리우드 배우 출신, 헐리우드 노조 위원장 출신. 젊었을 때부터 반공 노선으로 공산당과 싸웠던 사람. 이분이 1980년에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세계 역사를 바꾼 사람 아닙니까? 어떤 기자가 레이건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배우가 대통령이 될수 있습니까? 하니까 즉각 레이건이 뭐라고 받았느냐. 아니, 대통령이 어떻게 배우가 안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배우처럼 근사한 연기를 해야 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 순발력에 저는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연예인, 성공한 배우, 성공한 기업인, 성공한 군인 다 대통령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그 마음에 반역심이 없어야죠. 반역심만 없으면은 어떤 좁은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은 대통령이 될수 있는데, 나훈아를 대통령 후보로 추천한다는 이 글이 하도 재미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 문무대왕이라는 분이 썼던 글을 제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문무대왕, 이분 부산에 사는 분입니다. 새벽 산책을 하는 바닷가 둘레길에서 어느 여인 세 명이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지나갔다. 그럴듯하다는 생각이 들어 소개한다. 여인 A, 이봐라 동생아, 오는 9월 3일 공연대는 나훈아 쇼가 엄청 재미있어 보이제? 니는 어째 생각하노? 온라인 공연인가? 뭔가 해서 난리 아니더나? 1,000명 제한의 예약을 위해 접속 서버가 불통이 되고 난리 법구통이 됐다, 아이가. 대단하제? 나훈아는 역시 인기가 있어, 그제? 여인 B, 언니야, 니도 그래 생각하나? 나도 언니 생각하고 똑같다, 아이가. 나훈아는 노래 잘하제, 인물 좋고 건강하제, 무대 매너 좋제, 관객과 호흡이 척척 잘 맞제, 나무랄 데 없는 기라. 그럴게 청중들이 손뼉치고 미쳐 나자빠지는 기라, 흥분하고 열광하는 기라. 언니야, 내말 맞제? 여인 씨, 나훈아가 그래 좋으면은 대통령 한번 나와보라 하지. 대통령 별수 없더라, 아이가. 국민에게 하는 말은 모두 거짓말이고 자식 새끼 챙기는 사람들만 보듬어 주고 말이지. 북한 놈들이 바다에 떠 있는 우리 공무원을 총쏴 죽이고 불태워 버렸는데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뭐라고 야단도 치지 않았다. 안카나 말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잠만 자고 말이다. 참 분통 터질 일이다. 참 이상하지. 대통령은 도대체 숨어서 뭘 하고 있노 이 말이다. 그럴 바엔 차라리 나훈아 보고 대통령 한번 해보라 하면 시원시원하게 잘할 거 아이가. 여인 ABC가 맞다 맞아. 나훈아 보고 대통령 한번 나와보라 하자. 알겠지? 이런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그러면서 문무대왕 전 원로 언론인이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갑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강한 사투리의 2바구는 산책 거리 간격이 멀어지며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다. 여인들이 지나가며 남긴 이야기를 반추해보니 현실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요 위정자들에게 대한 성토처럼 들렸다. 정치를 혹자들은 예술에 비유하기도 한다. 그래서 공연과 정치는 공통점이 많다. 자, 본격적으로 분석에 들어갑니다. 사실 공연과 정치판이 비슷합니다. 무대. 첫째, 대중을 상대로 한다. 공연 예술에서의 대중은 관객들이고 정치에서의 대중은 유권자들이다. 관객과 유권자는 모두 국민들이다. 둘째, 공연에서는 관객들이 많이 호응해줘야 하고, 정치에서는 많이 지지해줘야만 성공할 수 있다. 셋째, 공연과 정치는 무대가 있다. 정치 무대요, 공연 무대다. 넷째, 공연이든 정치든 열렬한 지지와 성원이 있고, 환호와 박수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다섯째, 공연은 치밀한 기획과 연출 등 레퍼토리와 콘텐츠가 있어야 하고, 정치도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과 실천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지지와 환호가 없는 무응답, 무호응의 공연과 무대는 생명을 잃은 송장과 같다. 이건 꼭 지금 국민의 힘을 향해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공연의 달인인 나훈아가 정치를 하면 잘할 것 같다고 믿는 여인들의 속내에 수긍이 가기도 하는 일면이다. 나는, 그럼 나훈아는 어떤 사람인가? 나훈아는 본명이 최홍기로 부산 초량 출신이다. 1947년생이다. 50수년간 트롯 가수로 활동하면서 갈고 닦은 노래 실력이 가왕의 경지를 넘어 황제의 반열에 올라섰다. 요사이는 가황이라 하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대중음악 평론가는 가성이라고도 부른다. 이런 나훈아를 대통령감으로 추천하는 여인네들의 판단에 공감이 가기도 했다. 비록 아녀자들의 지나가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그럴듯한 이유가 있어 보이기도 한다. 50수년 동안 대중음악, 특히 트로트 장르에서 정진해 온 나훈아는 작사, 작곡, 노래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 시대 최고의 경지에 이르러 있다. 구성지기에 꺾고 넘어가는 창법과 가창력은 물론 인간 본성에 파고드는 가사와 작곡의 내적 충실은 독보적이다. 공연은 기획에서부터 연출, 관객을 울리고 웃기는 무대와 청중 장악 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러나 나훈아의 공연은 관객들로 그래서 나훈아의 공격은 관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그만큼 대중 친화적이란 것이다. 공연을 열광적이고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은 나훈아 자신의 리더십과 능력이다. 나훈아의 음악에 대한 열정은 끝없는 노력과 연습에서부터 비롯된다. 나훈아는
프로근성의 함량은 무한한 노력과 연습에 있다고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나훈아는 전문적인 직업관과 국가관도 투철하다. 나훈아 씨는 군대도 갔다 왔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 많은 가수와 연예인들에게 평양 공연이 유행이었다. 이미자, 조용필, 안도현이 그랬고 공영방송들도 평양 공연을 앞다투어 추진했다. 나훈아도 2003년 평양 공연을 준비했었다. 그러나 나훈아는 평양 공연 계획을 갑자기 취소하고 준비한 아리수 공연을 MBC 전파에 실어버렸다. 취소 이유는 간단 명료했다. 자신의 공연에 대해 북한 당국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게 싫다고 했다. 평양 공연을 하면 북한 당국으로부터 출연료를 받아도 신통찮을 건데 그렇지 않고 돈이나 선물 보따리를 들고 가서 북한 당국의 비위나 맞추며 그들의 지시대로 놀아나는 것은 대한민국의 트로트 황제 나훈아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라고도 했다. 당시 북한 당국은 우리 가수들의 평양 공연에 대해 사전 검열을 했다. 이 방송국에 계셔놓은 분이라서 이런 비화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를테면 굿세어를 금수나 한마는 대동강 단장은 미아리 고개 이별의 부산 정거장 같은 6.25와 북한 지명 관련 가사의 노래는 금지시켰다. 그러면 왜 갑니까?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왜 갑니까? 이제 이해하시겠죠? 왜 나훈아 씨가 나는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안 간다? 이렇다면 녹슬은 기찻길은 못 부를 것 아닙니까? 북한 지역의 고향인 연예인들에 대해서는 자신의 고향을 무대에서 말하지 못하게도 했다. 나훈아는 이 같은 북한 측의 제재와 간섭을 단호히 거부하는 소신과 결단을 보였다. 이번에도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국민 위로 무료 공연을 자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관이 투철하고 국민과의 고통 나누기를 함께 하려는 예능, 재능 기부는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권세가들이 수전노처럼 놀아나는 황금 만능 시대에 보기 드문 일이다. 짜증나고 우울해하는 국민들과 함께 여민 동락에 나선 것은 국민들과 함께 동락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훌륭한 미담이 아닐 수 없다. 여민 동락은 지도자들이 갖춰야 할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이지만 현직 대통령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 괴뢰로부터 총살당하고 시신이 불태워지는 참혹한 지경인데도 최고 지도자는 묵묵부답이었다는 언론 보도는 깨어있는 국민들이 복장을 치게 만든다. 그래서 트로트 황제 나훈아가 보여주고 있는 결단과 소신과 어려운 국민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야말로 어느 정치 지도자보다도 뛰어나고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새벽 산책에 나선 여인들의 대화가 바로 그렇다. 그래서 나훈아를 대통령 후보로 한번 추천해 보자는 이야기가 나왔지도 모른다. 나왔을지도 모른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요리 전문 방송 출연자 백종원의 대중 친화력과 상대에 대한 배려를 높이 평가한 적이 있다. 그때 많은 언론과 집권 여당 사람들은 비아냥거렸다. 그러나 시대는 변하고 있다. BTS가 세계 무대를 주름잡으며 국위를 떨치고 유엔에서 연설까지 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오스카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의 예능과 영화 등 공연 영화 예술이 세계적 수준에 올라 있다. 변화하는 시대 조류에 따라 우리도 사고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서 있다. 무능하고 거짓말하며 협잡배 같은 엉터리 위선자들이 권력을 휘두르는 공정하지 못하고 양심불량과 정의롭지 못한 이 나라를 진정 개혁하려고 한다면 구적폐와 신적폐를 함께 청소해야만 밝은 미래가 도래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이 고통받고 힘들어 할때 함께 어깨동무하며 쾌지나 칭칭난해를 불러주며 위무해 줄수 있는 포용력 있는 지도자가 진정한 지도자일 것이다. 편협하고 악랄하며 편파적인 소인배들을 물리쳐야 할 더러운 찌꺼기들이다. 소인배들은 물리쳐야 할 더러운 찌꺼기들이다. 운동권 세력이라는 지나간 시대의 철진한 구제품을 팔아먹고 사는 탕화 같은 장돌뱅이들이다. 세계적으로 볼때 연예인들이 대통령이 된 사례도 많다. 배우 출신 로널드 레이건이 미국 대통령이 되어 소련의 고르바초프와 함께 냉전 시대를 종식시켰다. 코미디 배우 출신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 현직 대통령이다.
소신과 결단과 여민동락의 뛰어난 예인 나훈아가 공연 무대가 아닌 정치 무대에서 멋진 공연을 펼치는 것은 어려운 일일까? 나훈아의 선택이 관건이다.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나훈아를 대통령 후보로 추천한다. 나훈아를. 김정은이 불러도 안 간다. 그런 배짱과 노래에 대한 열정과 공연을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계획하는 그 정신과 자신의 기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능력과 무엇보다도 노래를 너무나 잘 불러서 문재인이 짜증나게 만든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그것도 무보수로 위로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 이 대통령의 자격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